사람이다 올마이트 TV 구독 눌러주세요. 돼지띠 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 성격은, 근데 돼지띠 분들이 좋은 면은 내가 뭐를 알으면 많이 이렇게 배려를 해주세요. 그게 좋은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량이 조금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에 하나 꽂혔다 그거를 꼭 해야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반면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과감하신 분은 과감하신데 소심한 분들은 되게 소심하세요. 그래서 반반으로 눕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주별대로 틀리신 분들도 많겠지만 돼지띠 분들은 반반이라고 놓고 보는 게 많아요. 쉽게 말하면 진짜 진정한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한다 그러면 의리는 강하세요. 반면에 여성분들은 매몰차요. 아니다 싶으면 절대로 뭐 금을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번 토라지면 절대로 그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시 맺는 게. 돼지띠 분들이 다 통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남성분이나 여성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부지런한 사람 반면도 있을 반면에 게으른 분들이 많으세요. 게으른 분들은 조금 뭐 부지런한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면 축 처져 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강하신 분들은 되게 강하시고 그리고 아예 손 놓고 왜 생각 없이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뛰는 분들은 되게 열심히 뛰시거든요. 그것도 뭐 생년월일 따라 다 틀리시겠지만 근데 돼지띠 분들을 남성분들을 놓고 봤을 때 거의 손 놓고 말만 많이 먼저 나가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몰차요. 매몰차기 때문에 한번 토라지면 인간관계가 됐던 뭐가 됐던 절대로 돼지띠 여자분들은 근데 소비량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 돼지띠 분들은 내가 이제 뭐를 하나 사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꼭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남성분들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도 많아요. 뭐 성욕이라든가 그리고 의심을 많이 한다든가 우리 신랑 들어오면 막 뒤져보고 핸드폰 뒤져보고 지갑 뒤져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이 돼지띠 여성분들이 그런 게 좀 강하세요. 개띠하고 돼지띠하고는 맞지 않아요. 왜냐면 물론 뭐 띠로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개띠하고 돼지띠를 놓고 봤을 때는 둘이 상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는 아닌데 뭐 개개인마다 다 틀리시죠. 근데 띠로만 이렇게 둘을 놓고 봤을 때는 개하고 돼지가 만나면 상승하기가 힘들어요. 상승하기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게 더 많죠. 뭐 금전을 만약에 예를 들어 개띠하고 돼지띠가 살았어요. 그러면 개띠하고 돼지띠가 살면 생년월일 따라 다 틀리시겠지만 보편적으로 금전이 많이 상승을 한다든가 재물이 많이 올라온다든가 이런 게 조금 약하세요. 남성분들은 조금 소심한 분들은 가감성 남성이니까 가감하신 면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버시는 거는 되게 열심히 사셔서 금전도 조금 모으시는데 소비량이 조금만 줄이신다면 그래도 금전이 조금 보이는 그런 게 많으세요.